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올해는 TV 홈쇼핑 방송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도입된 TV 홈쇼핑. 작년 한 해 시장 규모는 약 14조 원, 대형 유통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홈쇼핑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홈쇼핑 시장의 기형적 유통구조와 고질적인 병폐를 취재했습니다. 집에서 편리하게 상품을 살 수 있어 홈쇼핑을 즐겨 이용해온 이정미 씨. 최근 홈쇼핑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 업계 1, 2위의 홈쇼핑사에서 약 14만 원에 구매한 거위털 이불 세트 때문이다. 깔개 위에 누울 때마다 등이 배기고 불편해 내부를 확인해봤다는 이정미 씨. 그런데 놀랍게도 안에는 비닐끈을 비롯해 동물뼈와 담배 필터 등 쓰레기에 가까운 이물질이 잔뜩 들어있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말 그대로 쓰레기더미에서 잔 거잖아요. 내 집에서 노숙자처럼 잤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가 나한테 보낼 수가 있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화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났었고요. 제작진이 문제의 거위털 깔개를 직접 뜯어봤다. 다른 부분도 상태는 마찬가지였다. 사탕 껍질 등 각종 이물질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정미 씨는 이 사실을 해당 홈쇼핑사에 알리고 즉각 조치를 요청했다. 인정이라는 게 다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거 하나에만 이렇게 쓰레기를 뭉텅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요구한 거는 뭐냐면 저랑 같이 그날 구입한 사람들, 그날 매진됐잖냐. 그날 구입한 사람들 거 모조리 다 환불을 해주든지 교환을 해주든지 해줘라. 그리고 아직도 이런 게 저하고 똑같은 제품에서 아직까지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상태의 물건이 계속해서 또 제가 얘기를 안 해서 이게 계속해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제일 큰 피해자는 소비자예요. 진짜 힘없고 백없는 소비자가. 홈쇼핑사는 해당 거위털 이불 세트의 판매 중단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 후 이정미 씨가 확인해보니 약속과 달리 같은 제품이 계속 판매 중이었다고 한다. 뭔가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혹시나 하며 주문을 하자 거위털 깔개가 바로 배송됐다고 한다. 이물질이 들어있던 것과 같은 제품이었다. 보이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제품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를 똑같이 그대로 다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홈쇼핑사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지 약 일주일 뒤에도 같은 제품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정미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제가 이렇게 제보한 당사자인데 말 그대로 항의를 한 당사자인데 제가 이렇게 다시 구매를 하고 저한테는 전화 한 통화 없고 이러면 다른 소비자들은 더 많은 무시를 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지켜지니까 저는 진짜로 큰 배신감. 배신. 홈쇼핑사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10월 8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했으나 과거 연도에 팔린 제품에 상품 코드가 남아있어 제품을 검색하는 경우 노출된 것이라고 답했다. 거위털 원물의 시험 검사 결과 문제는 없었으며 이물질은 작업자의 부주의로 혼입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아마 70, 80%의 소비자들은 이 만든 회사보다 더 믿고 할 거예요. 거기 이래 보면은 자기네들 MD들이 가서 물건 확인하고 뭐 하고 그러는 거 보여주거든요. 그런 거 보여주면 아 MD들이 저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이러니까 나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겠구나. 그 믿음으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 방에 무너졌네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제조업체는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을 책임지고 있다. 음성 중에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물질이라는 게
거기 깃털이니까 이게 다운 솜털이 아니라 깃털이니까 거기에 걸리면 토양제 그게 걸려서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갑니다. 우리 문제는 마지막 바닥까지 못 간 저희 회사 관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피해를 끼친 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체는 생산한 거위털 침구 제품 100여개를 모두 뜯어 일일이 확인을 했지만 다른 제품에서는 이물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제조업체의 물류 창고를 찾아가 봤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홈쇼핑뿐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판매를 중단한 상황. 대형 물류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올가을과 겨울에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 이불 세트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게 다 지금 재고 다시 반품 들어온 거? 네, 반품 들어 지금부터 계속 이제 별도 싸놓으라는 거예요. 반품된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제품이 생산된 곳은 중국 현지에 있는 공장이었다. 중국에서 하고 우리도 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계속 생산하는 데서 아마 제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하는 이유는? 생산원가겠죠. 좋은 걸 만들고 싶어도 홈쇼핑에 납품하는 것은 중국 말고는 중국 말고 경쟁력이 없잖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극히 일부의 제품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제조업체는 더 이상 제품을 팔지 못하고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런 일이 생기면 좀 타격이 많이 크겠네. 마음 엄청 커서 회사 존립하고도 영향이 있죠. 회사 아마 내가 볼 때는 청사 이래 최고 고비일 거예요. 문 닫는다 그래도 나. 아이고.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럼 홈쇼핑에서 해주는 건 없습니까? 이런 회사만 우리만 주는 거지. 올해 개국한 공영 홈쇼핑까지 포함해 현재 TV 홈쇼핑 채널은 모두 7개. 이 중 4개를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TV 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TV 홈쇼핑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허위 과장 광고. 품질 불량과 AS 부실도 약 20%에 달한다. 인터넷에는 홈쇼핑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글이 상당하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생산해 홈쇼핑에 납품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방송 가격을 막 쳐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단가가 내려갈수록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낮게 되고 공장 막 이러다 보니까 판매를 가는 저가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품을. 사도 보내고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품질이 많이 나요. 그리고 손자는 정말 나이대로 그 과대한 거 제품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나서 밖에 다 손해 해요. 제 제품에 손자 손해. 결국 뭐 홈쇼핑 사람 2000년. 1995년 개국한 TV 홈쇼핑. 도입 취지는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상품을 알리자는 것이었다. 홈쇼핑은요, 또 시중가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안방까지 찾아뵙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릴 상품을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리모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리모컨이 몇 개 정도 계세요?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라디오이거든요. 라디오인데 이것이 세계 최초로 된 이어폰과 본체의 일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소위 대박 상품들이 나오고 납품을 원하는 업체들이 늘면서 홈쇼핑은 도입 취지를 잃고 업계가 점차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야,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 TV 홈쇼핑 채널을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몇 개 늘려줬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럽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자체가 스스로가 스스로의 손익구조를 결정할 수 없어요. 홈쇼핑에서 상품을 팔겠다는 업체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리고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윤을 추구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 아닌데 왜 낮추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논리에 의하면 홈쇼핑사는 절대적인 판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 시장 안에서는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무조건 갑이 이제 유통사고요. 을이 제조사인 구조인데요. 이런 문제점은 소수의 TV 홈쇼핑사가 채널을 장악한 과점 체제에 기인한 것이다. 7월에 개국한 공영 홈쇼핑을 제외하면 TV 홈쇼핑사는 6개. 반면 중소기업은 약 342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지만 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TV 홈쇼핑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청을 찾았다. 올 초 홈쇼핑 피해 접수 창구가 마련됐지만 신고는 거의 없다고 한다. 홈쇼핑 할 때 좀 불안한 거 없냐 물어보면 이제 그냥 이걸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니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물건 적거나 이러면 조사하러 갔다 와서 다 말을 안 하죠. 우리는 비밀 보장을 해요. 네. 네? 그 홈쇼핑 걔네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누가 했는지 알아요. 다른 지방 중소기업청도 상황은 비슷했다. 제조업체가 꽤 많은 지역이지만 TV 홈쇼핑 피해 접수는 한 건도 없었다. 내가 또 이런 신고했다는 자체를 뭐 홈쇼핑사나 뭐 이런 쪽에 또 대기업 쪽에 알면은 뭐 거의 그냥 뭐 잘리니까 그런 거 되게 꺼리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업체들은 홈쇼핑 쪽에 납품 전달하다시피 하니까 그게 끊겨버리면 거의 뭐 그 생존에 그 지켜야 될 문제거든요, 기업에. 제작진은 홈쇼핑에 납품했던 업체들과 여러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연락해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수소문했다.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뒤 아주 어렵게 한 업체 사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말을 꺼냈다. 정말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중소기업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먹고 사는 정도고 홈쇼핑에서 단가를 다 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은 거기서 가격을 후려치고 하나의 원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많이 낳게 돈을 벌게 하질 않아요. 납품업체의 가장 큰 부담은 홈쇼핑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한다. 수수료의 납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송 회당 일정 금액에 정해진 수수료를 내는 정액제와 상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납부하는 정률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건데 홈쇼핑은 뭐 30%나 40% 떼어간다고 다들 얘기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들과 저희들은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업계에 따르면 정률제 방송 후 매출의 약 30-40%를 홈쇼핑사에서 떼어간다. 상품에 따라 20-30%가 반품돼 환불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상품 훼손으로 인한 손실도 크다. 남은 금액에서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빼면 수익은 최대 10%라고 한다. 수수료는 옷, 식품 등 상품의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판매 수수료는 최고 35.2%. 홈쇼핑사 6개 중에서 절반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정밀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팔리든 100개가 팔리든 안 나가고 좀 위험한 건 다 정액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뭔가라도 해주면 저희 업체는 좋은데 그냥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한 번도 정률 넣어주지 않고 거의 못 들어가요. 정률로는 대기업 제품이나 잘 알려진 브랜드 등 매출 실적이 검증된 상품이 아니면 정률제로 방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슬램핏 발효가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정액제로 홈쇼핑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하는 걸까? 홈쇼핑 시장이 굉장히 진전력이 어떻게 보면 높잖아요. 방송 시간 자체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메인타임이라고 하는 저희 프라임타임이 있어요. 평일 19시부터 23시까지 저녁시간대 있죠. 저녁시간대랑 주말 시간대. 오전 주말 오전 0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또 저녁시간대.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은 시간이 9.2라고 했을 때 1억 7천원까지 비용을 내고 방송 1시간을 사는 거죠. 어리 보험 쉽게 못 보시잖아요.
정액제는 2004년경 홈쇼핑에 보험 상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은 무형 상품인데다 생방송 시간 동안 매출이 정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홈쇼핑사가 방송 시간을 일정 금액에 판매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엔 홈쇼핑사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얘들이 시간을 팔거든요. 시간을 만약에 일요일 황금 시간대 같은 경우는 2억을 주고 사야 돼요. 시간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2억을 주고 1시간 동안 만약에 못 팔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거기에서 2억만 받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 또 수수료 떼어가요. 그거는 어차피 그 시간 우리가 돈 주고 산 시간인데 자기네들 수수료로 빼가잔 말이에요. 정액 방송을 할 때 최고 약 2억 원 외에 추가 수수료까지 내기도 한다. 카드 수수료, 콜센터 비용 등의 명목이다. 홈쇼핑사마다 다르지만 주문 건당 상품 판매 대금에서 최저 5%부터 최대 12%를 떼간다. 정액 방송에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납품 업체들만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된다.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데 보면 얼마 정도 벌었습니까? 이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뭐 거였습니까? 그랜드 거였습니까? 에코조 거였습니까? 벤처 거였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마련하게 됐으면 그냥 이랬겠어요. 납품업체의 손해가 큰 이유는 방송 전까지 판매 목표치의 상품을 생산해 홈쇼핑사에 입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출 목표는 통상 6억 원대라고 하는데 6만 원짜리 상품일 경우 만 개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홈쇼핑사에 정액제로 낸 돈은 그대로 날리고 엄청난 양의 재고만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홈쇼핑 입장에서 뭐가 좋냐? 안 팔리도 이런 가지. 그럼 업체 입장은 어떻게 되냐? 안 팔리면 돈도 이렇게 키우는 것도 꼴고 이것도 꼴고. 몇몇 채 사람 빼고 홈쇼핑이 방송이랑 돈 벌잖아. 자빠진 사람, 뭐 때문에 자빠진 사람, 뭐 때문에 자빠진 사람. 다 그렇지. 납품업체가 수수료 납부 방식을 정할 수는 없는 걸까? 전직 홈쇼핑사 직원에게 방송 진행 과정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정액제로 할지 정률제로 할지는 누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납품업자가 정할 수 있나요? 절대 못 정하죠. 납품업자가 정할 수 없고요. 서로 합의해서 방송하자 해서 물건을 준비했으면 그게 계약인 거 아닙니까? 며칠 날 방송할 테니 5천 개 준비하세요. 뭐 만 개 준비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MD가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며칠 날 몇 시에 방송한다 그러면 거기 목표 매출이 있어요. 가능성을 보고 선택해서 방송을 했는데 안 됐으면 책임 같이 져야지. 그래야지 이거 아니네요 그러고 그냥 아웃이 그냥 끝이에요. 대부분의 홈쇼핑사는 위탁 판매 형식으로 상품 공급을 받고 있다. 때문에 팔리지 않고 남은 상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홈쇼핑에 납품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한 납품업체들은 판로를 찾지 못해 고산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대기업이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한 개 안 하면 저 판문 맞아서 판문을 쓰고 저 중소기업은 안 맞아서 팔로 없고요. 딴 데서 어디서 팔겠습니까? 불만은 안 돼요. 제가 대표적인 계획사 아닙니까? 대표적인 토산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토산했거든요. 아 정말 배가 망신했어요. 제 지금은 제정신인데요. 대인지피증도 하고 수백 개 업체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대기업은 소비자한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중소업체들이 손실나는 돈을 가져가는 거구나. 홈쇼핑에 제품을 하는 업체들이 다 돈을 내면서 제가 우리 10집 중에 한 집 돈 벌고 9집은 까먹거든요. 근데 그 까먹는 돈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돼?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섯 개 홈쇼핑사는 작년 한 해 제조업체에게 받은 판매 수수료로 총 3조 4천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한 개의 홈쇼핑사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평균 천억 원에 달했다. 그래서 원래 중소기업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만든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그 오히려 불리하게 중소기업을 억제는 그런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이제는 이제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홈쇼핑이 배가 부르는 이러한 이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홈쇼핑은 하나도 망한 회사가 없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지 협력 업체인 업체들, 생산업자, 제조업자들은 한 열에 하나 정도나 성공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생이 맞느냐. 중소기업의 고혈을 빨아서 대기업이 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딱 가장 정확한 표본이라는 거죠, 이게. 신변보호를 위해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납품업체들이 정액 방송을 하면서 겪은 억울함과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영세업체들은 상품을 팔 곳이 없어 TV 홈쇼핑사를 찾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홈쇼핑사들의 기업 이기주의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납품업체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TV 홈쇼핑사가 판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 더 가혹한 거래 조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의리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들이 홈쇼핑사에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오늘 최신상 와이드 팬츠를 갖고 왔습니다. 인지도가 없는 영세업체가 홈쇼핑사에 납품을 시작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홈쇼핑사의 신규 입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 대부분 홈쇼핑사들이 신규 입점 문의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받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올린다. 우리 상품 대부분 안 봐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봐요. MD 한번 만나라. 이게 평생 소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MD 한번 만나라고요. 사람도 한 번 못 하고 안 만나더라고요. 워낙 많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전 두 사람이 한 번 못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거다. 상품을 선정하고 방송 시간을 편성하는 MD는 납품업자들에게 슈퍼 갑으로 불린다. 한 현직 홈쇼핑 MD에게 입점을 문의했다. 방송 한 시간에 단순히 매출을 최소 3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매출을 올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려면 홈쇼핑 문제 잘 아는 업체랑 방송을 해야 하려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밴더사를 좀 원하기도 하고 처음 방송을 홈쇼핑 진행한 업체들이 방송을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문 홈쇼핑 전문 팬더들이 굉장히 많고요. 직접 물건을 가져와서 본인들이 뭐 어느 정도의 수수료만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벤더란 제조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홈쇼핑 MD와 연결해주고 방송을 대행해주는 일종의 중개업자다. 아이템의 특성에 맞게 여기저기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벤더의 역할이거든요. 벤더 중에서 인간관계로 푸는 벤더가 있고 상품 마케팅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진행이 안 됐는데 이 벤더가니까 상품이 올라가더라. 그렇게 되는 게 그게 파워죠. 그렇다면 벤더가 받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 벤더는 보자마자 홈쇼핑사 관계자의 명함부터 꺼내놨다. 내가 친구 동생이야. 같은 경우는 바로 가르치면서 처리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벤더 역시 마찬가지였다. 홈쇼핑 MD와의 친분을 먼저 과시했다. 옆에하고 친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를 시켜주면 힘들어서 그리고 동생 오게 시간 잡아주는 사람이 MD니까 MD가 이 상품은 지구 골드타임 시간에 내보내야 된다 하는 거는 MD가 결정합니다. 네,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벤더 수수료들은 사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진에서 빼야지. 매출 내까지.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가 38% 더하기 7% 나오면 45% 되는 격이죠. 업계에 따르면 벤더가 받는 수수료는 총 상품 판매 대금의 약 3에서 7% 정도. 홈쇼핑사가 가져가는 판매 수수료에 벤더 수수료까지 추가로 들게 되면 납품업체의 수익은 훨씬 줄어드는 셈이다. 매출의 상품이기 때문에 커요. 엄청납니다.
빼고 한다고 중소기업이 3% 남기가 힘들잖아요. 10% 남기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3%, 10%가 돼야 하나가 남겨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납품업자 입장에서 수수료가 부담돼도 어쩔 수 없이 벤더를 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 그래서 엠씨한테 제일 좋은 상품 딱 제안을 해요. 뭐 괜찮다고 검토해 보신다 그래요. 상담해요. 이분이요, 딴 데서 연락 와요. 한 번 더 일면 직접. 몇 달 가서 그냥 엠씨도 친구처럼 후배라고 해서 내가 하겠다. 달라.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MG들 밴드를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 밴드랑? 네, 의외하다고 하세요. 시중에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거는 꼭 늦어주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제조팀에 있으면 하죠. 저로 하는 거 뭐예요. 딱 듣기는 뭐예요. 안 끊었으니까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신규 입점을 하거나 좋은 시간대 방송을 편성받기 위해 일부 밴더들이 홈쇼핑 MD에게 로비를 하고 뒷돈을 주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누구한테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잘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완벽하게 노출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100% 다 먹는 건 아니겠지만 유착관계, 밀착관계, 뭐 특수관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밴더들의 뒷돈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쭉어가지고 공연이 3명이 6명을 보셨게 되시니까 간다고 그것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단도 안 넣고 뭐하고 굉장히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하지만 주고받는 건 어쩔 수 없죠. 밴더는 홈쇼핑 관계자와 술자리를 해야 하는데 하면서 적극적인 향응 제공 요청합니다. 논란 사례는 홈쇼핑 상품 팀장에게 밴더 업체 사장이 술자리에서 자신은 주식 투자의 기재로서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 10일 안에 3배로 불러넣겠다 하고 실제로 200만 원을 투자하면 홈쇼핑 상품 팀장에게 400만 원 준다든지 벤칙으로 로비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밴더 업체에 더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작진은 직접 홈쇼핑 MD에게 접대와 청탁을 해본 적이 있다는 한 밴더를 만났다. 딱 뽑아왔거든요. 우리 이제 사람들 화를 많이 대하다 보니까 여자 붙여줍니다. 그것도 에이전시 애들 붙여놓으니까 돈 상당히 들어가죠. 건강을 보내주죠. 거의 예. 뭐 여행 상품권을 준다든지 펜션에 이제 여자 팀이 들어가 있죠. 예. 먼저 도착을 해요. 저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런 걸 제가 한번 해봐. 준비된 여자애들은 알고 좋은 건데 처음 만난 것처럼 이렇게 접대하죠. 경비 다 대주고 쉽게 다 내고 그렇게 성공 움직이면 여자들까지 하면 보통 한 700 정도 하겠습니다. 700개 넘겨져요. 그 정도로 이제 MD가 알지만 머리치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 후 홈쇼핑 MD에게 인사치레로 몇백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했다. 잘 나가는 MD들이 뒤를 캐면 많이 나올 겁니다. 무진장 나와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MD 끄는 게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본부장소부터. 검찰은 롯데 측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며 작년 롯데 홈쇼핑은 납품 관련 비리로 전 대표이사 신원을 포함해 MD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TV 홈쇼핑 시스템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홈쇼핑 업체 임직원들의 갑을관계를 이용한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음을 사실상 확인하였습니다. 롯데 홈쇼핑 MD와 간부들은 상품 론칭, 황금 시간대 배정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와 밴더에게 최대 9억 8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MD는 내연녀의 동생 계좌를 동원했고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를 매달 300만 원씩 내달라고 요구한 임원도 있었다. 그런 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감독 당국도 알고 있고 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주는 사람도 알고 있고 소비자만 모르고
그것이 이제 비용을 자꾸 상승시키고 궁극적인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고 그랬다가 그게 내재돼 있던 것들이 터져나오면 약간의 그냥 벌금해서 그냥 또 무마하고 이게 너무 오래되어 왔던 거죠. 너무 오래되어 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무마되어 온 또 다른 문제는 납품업체에 대한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다. 납품업자들은 특히 모바일 주문 수수료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하소연했다. 시간을 만약에 이제 사서 이제 그 시간대 들어오는 모바일하고 뭘로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내가 우리가 산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뭐 모바일로 들어와라 뭘로 들어와라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들어오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은 35%를 또 떼어가요 수수료를. 그거를 실제적으로 돈을 따졌을 때 엄청난. 이왕이라면 기다리지 않는 바로 TV 앱이나 자동 주문 전화 연결하셔서 모든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주세요. 홈쇼핑 방송은 모바일로 구매하면 할인과 적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모바일로 주문하는데 모바일을 통한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50에서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고 한다. 수천만 원대의 정액 수수료 외에도 매출의 상당 금액에서 최대 35%까지 판매 수수료로 떼이는 상황. 그렇다 보니 많이 팔아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모바일 매출 비중이 50%였는데요. 딱 8천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60분 만에요. 정액제의 경우 방송 시간에 매입한 액수와는 별도로 모바일과 인터넷 주문에게 20에서 35%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에 더 강하게 모바일 앱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쇼핑사에서 수익을 더 늘어나니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로 70% 올랐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 구성하고도 손해보는 방송비를 내고도 이 홈쇼핑 행포는 반드시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수준 이상이 넘었다라는 판단이 되어지고 납품업자들은 홈쇼핑사의 또 다른 횡포로 구두 발주를 꼽았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상품을 생산해달라며 주문한다는 것이다. 방송은 그 잡히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그래요. 뭐 아무런 뭐 계약서 그런 거 없이 얘기를 많이 믿으니까. 예. 그래서 방송 못 잡았다고 딱 해버린 순간 저희는 뒤통수 맞은 거죠. 예. 그 재고가 지금 있습니다. 그 재고를 이제 원가에 팔기 시작한 거죠. 짐도 있으니까 안 팔리고 피눈물 같은 거예요. 홈쇼핑사가 구두 발주를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수억 원어치의 상품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납품업체가 상당하다고 했다. 근데 용도 하자. 갖고 오나 갖고 오면 해줄게. 내가 하고 하려고 그런 방송 딱 합니다. 안 넘더라고. 아 이제 머리 다 해주는 거예요. 잘 나오면 막 이틀에 한 번씩 하자고 막 합니다. 막 하네요. 근데 너무 시간 좀 가집시다 해서 하면 재고는 이미 꽉 갖고 있죠. 완전히 막 가서 또 울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죽을 거 아닌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지네들이고 뭐 다 털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랬고요. 키 망쳐놓으면은요. 달락하면 뭐 대박이지만 안 나가는 경우는 바로 아웃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사인을 처리 절대 안 해준단 말이에요. 담당자들은. 분투로다가 뭐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서 안 나오면은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럼 업체가 다 그런 데미지를 안고야 돼요. 그냥 그런 게 비일비재예요, 걔네들이.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6개 TV 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음으로 약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CJ오쇼핑, 약 46억 원을 납부했다. CJ오쇼핑은 351개 납품업자들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방송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해 112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롯데홈쇼핑은 약 37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 역시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해 불이익을 주었고 18개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발주를 했다. 또 정률 방송을 정액 방송으로 전환해 수수료 약 25억 원을 추가로 숙취했다. 첫 방송이나 두 번째 방송 판매 결과 매출이 부진하자 자신의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일정액의 확정 수수료에 더하여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혼합 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입니다.
나머지 홈쇼핑사 4개도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로 모두 과징금을 냈다. 1년에 10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그 기업에서 과징금 10억, 20억, 30억은 이건 문제가 되는 규모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했어도 과징금 몇억 원, 몇십, 비싸봐야 몇십억. 또는 뭐 경고, 주의. 이렇게 되면 면제부밖에 안 되죠. 지금 TV 홈쇼핑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승인 받고 나면 5년 동안은 무슨 짓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아요. 공정위는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해 올해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 4월 미래부는 현대와 NS 홈쇼핑은 5년간, 롯데 홈쇼핑은 3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롯데 홈쇼핑 재승인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다 작년 납품 비리로 임직원들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재승인 심사 기준에 새로 과락제가 도입됐는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성은 과락 대상이다. 200점 만점 중 100점 미만이면 재승인이 되지 않지만 2.78점 차로 턱걸이를 하며 롯데홈쇼핑은 간신히 위기를 면했다. 공정위 제재 결과는 고작 3% 반영됐다. 이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창조부가 너무 솜방망이의 기준을 가지고 재승인을 했다고 보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큰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렇게 큰 비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적당하게 어물쩍 넘어가고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재승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서류 조작까지도 했다는 그런 감사원의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다시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요. 공영 홈쇼핑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셋! 올해 7월 정부 주도로 공영 홈쇼핑이 출범했다. 어렵게 창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거나 좌절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농어업 경영체를 위해 TV 홈쇼핑 문턱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수산식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존 TV 홈쇼핑사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23%로 낮추고 정률제로만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 취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공영 홈쇼핑 관계자가 제보를 해왔다. 정말 힘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홈쇼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힘 있는 라인이 있고 줄 될 수 있는 힘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체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뭐 누구 주인이 있다 라든지 뭐 농협에 누구 임원을 다 알고 있다든지 뭐 많이 꽂아서 내려오는 상품들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은 공영 홈쇼핑의 지분을 45% 가진 대주주다. 그리고 벤더의 역할을 하며 매출의 3%를 수수료로 받는다. 공영 홈쇼핑은 개국일부터 약 40일간 총 613번의 농축수산식품을 방송했다. 그런데 농협의 유통그룹인 농협경제지주사 그리고 수협중앙회가 벤더로 참여한 상품을 무려 87%나 편성했다. 농협은 공영 홈쇼핑 개국 후 9월까지 농협 제품 판매로 약 36억 5천만 원, 벤더 수수료로 약 3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결국은 농협이 자신의 몸부림에만 연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손쉽게 수익을 올린 겁니다. 개국 후 약 40일간 전체 농수산식품 방송 중 최장 시간 방송한 것은 농협 홍삼이 제조하는 식품이었다. 공영 홈쇼핑이 대주주의 상품을 밀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방송을 타는 만큼 영세 중소기업 상품이 그만큼 이제 방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결과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보면 원래 설립 목적과 취지와는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작진은 공영 홈쇼핑을 찾아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개국 초반에는 불가피하게 저희 공영 홈쇼핑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과 수협 비중이 다시 높았던 건 사실인데요. 그 비중은 계속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농협이나 이런 수협 여기에 있는 아는 인맥으로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벤더를 통한 것과 직접 저희한테 이메일이라든가 뭐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는 업체들인가 차별을 두지 않고 있고요. 우수한 뭐 제조 제품이라든가 뭐 농축수산물이라든가 관련 제품이라든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영 홈쇼핑은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영 홈쇼핑은 아직 인지도가 떨어져 판매율과 홍보 효과가 낮다 보니 기존 홈쇼핑사의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감사에서도 홈쇼핑 업계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그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죠? 예. 네, 앞으로도 그렇게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시정해야 됩니까? 지금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중소기업 전용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빙은 중소기업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수수료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TV 홈쇼핑 7개사의 대표들은 상생협력 자율 실천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고 중소납품업체 상품에 대한 직매입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최근에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지만 홈쇼핑 쪽에서 이제 슬슬 정률을 마지못해서 이제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요구하는 게 그럼 이제 그만큼 상품을 넣으라고 지금 안내를 들어와요. 그럼 상품명은 이제 또 그거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명은 그게 뭐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을 개정했다. 홈쇼핑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저는 이걸 규제라고 보지 않고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영업정지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에 고착화된 갑을관계의 특성상 상시 감시 체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법안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불공정 거래라는 것은 그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법의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또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법의 부분들은 그냥 TV 홈쇼핑사가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언제든지 시간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총사진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지 단지 법안 하나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거는 조금 너무 심한 미봉책이죠. 취재진이 만난 납품업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음식점도 위생불량으로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받는데 TV 홈쇼핑사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체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를 생각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TV 홈쇼핑사는 말뿐인 상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위해 납품업자들이 떠안고 있는 부담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